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진행을 맡은 해피 바이러스 김병화 강사입니다. 네, 제가 관광배들의 제작을 하다 보니까 휴게소를 꼭 들려봅니다. 온 사람의 시가 얼만큼 나가고 있는지. 어느 날 휴게소를 갔습니다. 갔는데 총선 아줌마가 막 이런 것들 여자야 어쩌고 막 떨려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 요즘은 시부모님이나 친정엄마가 명절이다 추석이다 떡이다 부침개나 꽃가루나 정성껏 만들어서 싸서 주시면 그걸 다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태국만 나가면 맛있는 떡도 있고 꽃감도 상큼이 좀 꽃감이 많은데 그냥 쭈글쭈글하고 시커먼 거 먹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거의 며느리가 도착할 시간에 애기야 잘 갔냐? 아이고 그 떡부따리 그 밑에 검은 비닐 중에 속에다 내가 300만원을 넣어놨어. 내가 그 작은 며느리 몰래 너만 살짝 넣어놨다가 네가 우리 집 없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 많았지. 어쩌다 사있고. 어메 그런데 그 떡불다리를 휴게소에 버리고 와서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떡불다리 버리지 맙시다. 우리 시어머니 한 500만원 비닐 중에 넣어서 거기다 넣어놨을 줄 알아요. 네? 아, 우리 윤 교수님 오셨습니다. 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윤 교수님은 사이즈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촥, 언제 봐도 멋있고. 팻말에 박혀진 글씨 하나가 마음을 움직였죠.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팻말을 안던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팻말에 글씨를 바뀌었더니 돈이 많이 모아졌죠. 그래서 열 번의 지적질보다 단 한 번의 감탄사와 격려와 칭찬이 사랑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는 교장님이 갑이었잖아요. 선생님이 을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이 을이고 교장 선생님이 갑이 됐고 회사 사장님이 갑이었죠. 사원들이 을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사원들이 을입니다. 오히려 아 잠깐만요. 갑이요. 컴퓨터도 아이 정신 집중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상사님들한테 명절이면 선물을 했습니다. 진급하려고 저희 아들이 법대를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제약회사에 다니는데요. 명절이면 30만원에서 50만원째 선물을 가해줍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요즘은 갑입니다. 시어머니가 을입니다. 내가 금반지를 받고 싶으면 시어머님한테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 금반지를 해줘야 됩니다. 옛날처럼 금반지를 받고 싶은데 야가 해주나 안 해주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동감합니까? 네. 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장미꽃을 만든 소리는 시작! 장미꽃을 만든 소리는 장미꽃의 향기가 나고 시작! 아카시아 꽃을 든 손에는 아카시아 꽃을 든 손에는 무슨 향기가 난다고요? 아카시아 향기가 나고 얼굴도 이쁜데 어쩌면 차태가 깨고 이제 잘 맞추셨습니다. 네. 칭찬하는 입에는 칭찬의 향기가 난다고 하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향나무는요, 도끼가 이렇게 향나무를 찍잖아요? 그러면 그 도끼가
도끼날에서도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향기가 나는 여자가 되려고 무한 노력합니다. 여러분 눈에도 품이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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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호랑이도 진선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참 잘생긴 호랑이가 있죠. 호랑이도 칭찬하면 미역국을 끓여준다. 저 남편이 아까 말씀드렸죠. 경상도 오리지널 남편입니다. 아무리 밥상을 차려놓고 나가도 사람 온 사랑에 차려주지 않으면 사먹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간장, 물, 아, 해야겠어! 이렇게 해요. 식사를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밖에를 나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모님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성모님! 아! 아유! 내 성모님 생일인데, 미역 좀 물에다 담가줘! 미역을 담가만 두면, 제가 가서 끓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집에서 가만히 있고자 하나 세상이 저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아우 우리 성모님 최고야. 그렇게 막 그때가 이렇게 이러는데도 속세마보니 뭐 참 하는 일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 개도 하고 중매도 하고 막 하느라고 참 바빴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우 당신 그래도 최고야 이렇게 이해해준 사람 어딨어. 미역 좀 물에다 담가줘 했어요. 그런데 러스 이럴 수가. 집에 가더니 경상도 문둥이 호랭이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을 봤어요. 아, 이건 무슨 고추장을 뿌렸는지 뭐 연탄재를 뿌렸는지 멸치가루를 뿌렸는지 도무지 이상한 맛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맛은 아무래 못 냅니다. 온 사람 남편이나 되지 아무나 못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맛을 봤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 미역국을 그 밥도 다 사먹는 그 남편이 끓여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아 너무 맛있어. 어떻게 미역국을 생각했어. 미역국 장사해도 되겠어. 장사해도 되겠어. 제가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사방님 한 사흘 지나니까 미역국을 또 담 미역을 또 담고 갖고 일주일 지나니까 미역을 물에다 꼬라고 또 끓여놓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생일날 되면은 그냥 내일은 뭐 우리 아들 생일이네 그 말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 잠을 끌어야지 요즘은 아주 맛있게 국을 끓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0년 15년 이상 아직 미역을 제가 안 끓입니다. 그냥 바쁘니까 어떻게 말로 해야지 그냥 손으로 다니까 그리고 그냥 발을 까잖아요.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감탄과 격려만 해주는 거예요. 팔을 까잖아요. 처음에는 저하고 두 배가 차이가 나요. 남자니까 당연히 저보다 많이 까지요. 어머나 세상에! 에이, 그렇게 많이 깠어요! 불만 세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그냥 제가 자기 여기 몸 좀 하나 박아줘. 망치로 못을 박아주죠.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옛날에 처음을 두면서까지 아들을 낳나봐. 남편이 최고야 최고야 했더니 그냥 그러다 하루종일 망치를 받아입니다. 어디 또 못 박을 때 있어? 어디? 아이고 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딱 두 가지만 합니다. 감탄해주고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한 가지는 뭘까요? 어머 하늘! 어머
참 잘합니다. 잘 맞췄습니다. 네. 텔레미라고 해서 제가 텔레미라고 부르는데요. 20점도 칭찬하면 천재가 된다. 엄마한테 시험지를 주고 요즘에 가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환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20점을 맞았냐. 어느 엄마라도 요게 잘 보입니까? 요게 잘 보입니까? 요거 뭐였어요? 그러나 어머나! 아니 5천을 맞췄어? 그랬더니 저쪽에서 구슬치기를 하던 애가 저한테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빠져 칭찬을 해줬어요. 이것도 또 맞췄어? 어떻게 맞췄어? 그렇게 한 다음 며칠에 딱 붙어서 안 떨어져요.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그럴 때 제가 말을 했어요. 빌레마, 이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들어오는지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전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대를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큰 두 번째로 큰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싸뽕 한번 해보실까요? 아,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무심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 재수없어. 아, 아프고 다쳤어. 팔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팔이 부러졌어도, 아싸! 팔이 두 개인데 하나가 부러져서 다행이다. 사랑님이 바람을 피만 써도, 그래, 아싸! 그래도 새끼 나와서 키워달라고 안 하니까 다행이잖아요. 두드가 났어요. 아싸!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잖아! 세금만 내도 된다, 아싸! 네, 그리고 왔구나! 의인화시켜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아, 고독이 왔구나. 아유, 자살을 해서 죽어야지가 아니라. 그래, 너도 왔으니 가는 날이 있겠지. 그래, 그래. 빚에 쪼달려도 그래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왔구나! 한번 해보실까요? 왔구나! 네, 저는 생애에 단 한 번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명여대 그때 못 왔었던 거 아시죠? 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여기서까지 제가 쇠를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도 지금도 왼손으로 하는데요. 그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가 연말이 나서 풍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제가 제일 인마예요. 사랑 사랑은 사랑이잖아요. 이 풍선을 보니까 지금 전신 마취 수술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뼈가 부러져서 사진 찍고 싶어서. 아, 자기야, 나 뼈 부러진 기념으로 사진을 막 찍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숙대를 팔이 아파서 한참 못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미천아가 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온 사랑씨는 너무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도왔나봐. 몸이 좀 깨져서 뭐 어쩔 뻔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저 이름 다 적어놨습니다. 지구책에다. 악재 바뀌었네요. 악재 바뀌었네요. 제가 그날 목욕탕에서 머리를 깎고 나오다가 등을 발라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에도 문을 열고 나와서 넘어지는데 머리통이 목욕탕으로 하면 머리통이 깨질 것 같아서 겹쪽을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느라고 이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러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제 노래가 날려 날렸잖아요.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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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스트레스. 춤을 출 수 있는 점을 해봤어요. 몸아지고. 그런데 야한을 올라갔는데 야한이 벌써 뼈가 다 부서졌으니까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갖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야한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겨울에 팔이 부러져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 거의 한 달만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다리 안 부러져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네. 네. 저 보세요. 저 미스코리아 출신은 벌써 얼마나 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박수 주세요. 아이고, 미스코리아님. 전화해도 그 차가 오나 제가 병원 가 똑같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병원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이제 이번 수술 받고 그런데 참고로 제가 목욕탕에서 나왔지만 속옷은 입고 살랑 나와줬습니다. 안 입었으면 더 멋있었겠다. 제가 한 10번 정도의 사고를 나서 얼굴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제 장기를 모든 걸 다 기증을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요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글씨가 써있는 걸 어느 날 알았어요. 빨리 싣고 가서 제 걸 두뇌를 해가지고 누굴 줘야 되니까 이거를 저는 못 봤어요. 아마 제 입을 가져가는 사람은 대박일 겁니다. 반갑습니다. 이쁘다는 마음이네. 네, 칭찬은 영광로다. 모든 것을 녹여버리죠. 동창회를 갔는데 쟤는 왜 맨날 보면 그래? 쟤가 먼저 다가올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또 어느 날 어머 세상아! 어머 이거 브랜드 영화야 너무 이쁘다 이러고 어머 내가 어머 쟤를 오해를 했나 봐. 딱 녹죠. 칭찬은 보약이다. 힘이 들 때 힘이 된다. 하여튼 칭찬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유 정말 마음에 듭니다. 칭찬은 화장품이고 즉시 예뻐집니다. 그리고 칭찬은 먹기만 해도 배가 부르죠. 칭찬은 훌륭한 선생님이죠. 10번의 지적질보다 단 한 번의 감탄과 격려와 포용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네? 인정합니다! 네! 칭찬은 정말 만병통치약이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은요, 카드도 안 돼요. 현찰 박치기입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이 오셨는데요. 라고 생각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아들을 안 때려봤어요. 저도 안 맞고 자랐어요. 아, 때리면 아픈데 뭐가 갈라지냐고요. 자꾸 칭찬해줘야지. 저는 더군다나 그래요. 잘했다, 잘한다 하면 몸도 다져, 몸도 줘. 몸도 다져.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하면은 아이 뭐야 나도 할 만큼 하는데 그렇지. 사람이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 번의 관용과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칭찬을 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칭찬을 안 되죠. 칭찬을 할 때는 이름을 불러줘야죠. 그냥 과장님 참 그냥 어머 멋있네요 라는 것보다 어머 과장님 오늘 너무 멋지세요.
어머, 현경씨! 어머, 오늘 광채가 나네.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할 때도 그냥 예를 들어서 어머나, 아우, 아우, 세상에 머리가 뽀글뽀글 잘 나는데 이렇게 칭찬해주면 아니야, 뭐가 멋있어, 은산이 더 멋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렇게 봐주시는 선생님은 더 멋있습니다. 더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은 더 예의입니다. 이렇게 더 잘라서 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막 끝까지 막무가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아무 사람 온 사람 발바닥도 못 따놓고 막 이렇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렇지, 뻥이지, 아이, 온 사람 뻥도 잘 쳐. 이러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보다 더 강하게, 세게. 아니야, 자기는 정말 멋있어. 내가 언제 거짓말 하는 거 봤어?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주라는 거죠. 고마워합니다! 네, 제 노래인데요. 십장태는 대보탕이라는 노래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만 손해보니까 날려보내자는 가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아이들 방송에서 시청자 부장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녹화한 겁니다. 날려버려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야. 날려버려 스트레스. 날려버려 스트레스. 멋진 강의를 해주신 원사랑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